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중구의 신중앙시장인데요. 중앙시장에 먹을 게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출출한 김에 저와 함께 가보시죠. 뭐 먹지? 비빔밥도 팔고 아까 보니까 저기 타코도 파는 것 같고 배고픈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닭강정도 팔고 기본이 만 원이네요. 저렴한 편 아니에요? 사장님 아직 영업 안 하세요? 네, 저희 4시 오픈. 네. 어, 여기 어, 이 어묵집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아, 여기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아. 둘이 반, 둘이 반. 어, 저기 있다! 저기 그 어묵집이 그럼 어묵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 개당 4,000원이래요. 왕떡 하나랑 대게살 하나랑 매운동 하나랑 이포 어묵 맛있는 이유 하나만 말해주세요. 감자 전분이 들어가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중구청 유튜브 팀인데 신문 한 개만 읽어주세요. 신문 하나만 읽어주세요. 안 돼, 빨리. 중구민 안전보험 저 3세트를 소개합니다. 네. LGC 못한 지난 안전한 사고에 대비하고 싶은 중구민이며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생활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풍수해 보험이 여러분의 튼튼한 편이 되어 지켜주실 것을 자세한 내용으로 QR 코트 남중구 광장을 확인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어디 가게? 여기 우리 집이 신문 왔대.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내가 어제 전 얘기 읽어봤어. 아 네. 신문에 죽겠는데도. 네. 공주상의 사장님이 친히 읽어주셨습니다. 와 추억의 사라나빵이다. 저희 구청 유튜브 팀인데 신문 하나 읽어주세요. 얼굴도 안 예쁘, 마스크도 안 썼는데. 너무 예쁘신데? 안 돼요. 중앙시장 최고 미녀 사장님 읽어주세요. 중구 초등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골라 들을 수 있는 방과 후 학교가 중구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구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육과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면서 학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다양한 특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초등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5일로 탄탄한 구성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수강료와 재료비 부담 없이 골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학교 신청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역시 든든한 내 편 중구. 자세한 내용은 3월 중구 광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 얼굴이 빨개졌는데? 가게 이름이 뭐예요? 선준해. 선준해? 네. 뭐 파는 가게인가요? 저 다양하게. 다양하게? 네. 맛있게 맛있는 네. 음식?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찹쌀 팥도넛 한 개 1,000원이에요? 네. 와, 하나 주세요. 설탕은? 설탕 당연히 뿌려야죠. 무슨 방송이야? 저희요? 구청 방송, 중구청. 아, 홍보과. 홍보과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 홍보과 뿌리 더 하겠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신문 하나 읽어주세요. 네, 읽어야죠. 네. 이걸 읽어야 돼? 네. 이번 2024년 새해 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동 야행의 개최 기념 사진 공모전이 시작되었어요. 3월 11일부터 4월 5일 오후 5시까지 정동의 매력을 담은 사진이나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3월 중구청 홈페이지와 온통 중구에 계십니다. 올해 개최되는 정동 야행에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맛있어요.